안녕하세요. 이롭성교사 계속해서 이경신 메리입니다. 신명기 지금 26장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And you and the Levites and the Arians among you shall rejoice in all the good things the Lord your God has given to you and your household.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항상, 그리고 레위인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레위인은 없습니다. 그건 주의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요즘에서는 주의식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더욱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들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금은 문이 열려진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객이나 고아나, 그리고 고아는 아빠가 없거나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여행한 그런 방랑자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초빙하여서,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나 또한 전도사님, 선교사님 모두 초빙하여서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거를 인하여서 또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일을, 삶에 있어서의 황금률을 우리는 제대로 똑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가 제때 이렇게 많이 오고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When you have finished setting aside the tenth of all your produce in the third year, the year of the tithes, you shall give it to the Levites, the alien,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y may eat it, your towns, and be satisfied. 그리고 세 번째 해, 첫째 해, 그 해에 들어가서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항상 카운팅을 해서 세 번째 해에는 하나님께 그 십일조를 드린다. 모든 것에 십일조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객과 고아,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Then say to the Lord your God, I have removed from my house the sacred portion and have given it to the Levite, the alien,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ccording to all your commanded. I have not turned aside from your command, nor have I forgot any of them.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라신 그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물을 사람들에게 다 함께 같이 우리는 즐거워하였고, 또한 삼낙제 되는 해에 십일조를, 모든 것에 십일조를 다 바치었고, 모두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을 하고 그 명령을 그렇게 함으로써 잊어버리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I have not eaten any of the sacred portion while I was in mourning, nor have I removed any of it while I was unclean, nor have I offered any of it to the dead. I have obeyed the Lord your Lord my God. I have done everything you commanded me.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야 합니다.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몸으로 그 음식을 떼어드서는 안 되고 음식을 만져서도 안 되지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직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Look down from heaven, your holy dwelling place, and bless your people Israel and the land you have given us as you promised. On earth, our forefathe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 또한 축복을 내리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온전히 행하였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를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임을 그것은 기본 황금률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우선은 객과 보화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 그들을 모두 청빙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소산물의 모든 십일조를 떼어서 그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죽은 것을 그 애곡하는 날에 성물로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음식을 떼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또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성결의 그런 의식을 하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비로소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지키고 우리가 내가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도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